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직면하고 또 개인 괘씸이 일어나는 그런 광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서 또 그 반대를 직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헌신인지 광신인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열심이 올바른 그런 열심이 아니었던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이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헌신인지 아니면 광신 또는 맹신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 주일날 그 부분을 우리가 넘어갔는데 21장 28절부터 31절 사이에 보면 바울을 없이 하려고 그들이 이를 갈면서 소동을 하고 온 성이 다 그들 앞에 모여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라고 말하였고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까지 들려서 급히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가서 바울을 붙잡는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체포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한 그 말씀대로 바울이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그런 광경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진실을 알았다면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오히려 그 일에 찬성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바울을 향하여서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바울 자신도 한때는 3절 말씀 22장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열심이 잘못된 그 확신을 기초로 하는 열심이면 광신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였던 바울의 그런 모습입니다. 전혀 혐의가 없는 일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열심이 광신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그 확신, 그것이 어떤 확신일지 또 우리가 내고 있는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 본인이 그것을 알고 참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식, 온전하지 못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열심히 광신으로 변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회심의 과정이 두 번째 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회심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개인적인 그런 음성으로 들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그 회심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개인적으로 들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부르시고 우리 개인의 이름을 아시고 마치 요한복음 10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양떼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주님의 양떼라면 그 집단적으로 우리를 취급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주님이고 개인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 중에 이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그 죄라는 것이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지금 다메섹의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형벌받게 하려고 결박지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는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에게 가까운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죄가 아닙니다. 또 교회를 향한 죄도 아닙니다. 주님을 대항하는 그런 죄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죄는 주님에게 대항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어기는 그런 것이 바로 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는 죄나 그런 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게 바로 나를 향한 거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와 동일시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에 그게 주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주님은 아무런 관여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멀리서 있는 것 같고 눈 감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고 주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에 그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개개인의 모임인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기업이 되는 존재들이다, 귀한 소유다, 보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보호하고 계시고 단지 보고 있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그가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메섹 형제들을 붙잡으러 가는 그 행위, 그들에게 형벌을 주려고 하는 행위, 이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개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 주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삶이 앞에서 말하는 이게 헌신일까, 광신일까, 맹신일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에게 분명히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그 일에 열심히 내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맹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교에서 배웠던 그 엄격한 율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장로들의 그 교훈을 따라서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하는 그 율법의 해석에 따라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개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8절 말씀에 주님 누구십니까? 이 주님을 그가 개인적으로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에 그가 하였던 대답, 주님 누구시니까?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든 어떤 사건이든 또 어떤 개인의 경험이든 시편, 잠언, 전도아가 이런 그 책들은 개인의 경험을 기록한 그런 성문서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시가서든 뭐 역사서든 예언서든 모두가 다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또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계심이 일어났던 그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을 그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로 만났느냐 하면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주님이라고 그가 불렀는데 이전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느냐 하면 나사렛 도당의 괴수, 이상한 종교, 사람들을 현혹케 하는 신앙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것이 매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우리가 주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생애 가운데 새로운 변화되는 사건이 생겨집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그런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윗이 사울이 질문하였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나사렛 그 조그만한 동네 천한 곳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던 그런 도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서 큰 성 길리기아에서 다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39절에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 22장 3절에서도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도시에서 태어나고 명문 그런 선생님 밑에서 대학자 밑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던 이 사람이 무슨 대답을 들었냐 하면 나사렛 예수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 교만 이런 것들이 가리워져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사실을 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의 삶에 큰 지각변동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 나는 어느 정도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을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진정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수용하고 있을까? 우리가 알지만 그냥 좋은 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만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의 생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